예, 오늘은 핀볼이란 친구 얘기를 할까 해요. 이 핀볼이란 친구가 거의 오랜 세월 전에 겪었던 일인데 마침 꺼내볼까 해요. 제 채널에 악성 나르시시스트 곁에 있으면 반드시 불행해지는 이유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에 불행배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이제 처음 듣게 된게 핀볼이가 그때 들었다고 하네요. 이 핀볼이가 그때 당시에 뭘 배우러 갔었대요. 직업적으로 뭘 배우러 갔는데 핀보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단계가 있는데 제일 낮은 단계 반에 들어갔대요. 원래는 그럴 건 아니었는데 그곳의 규칙이 그랬대요. 네가 뭘 어떻든 무조건 여기는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만난 어떤 언니가 있었대요. 그 언니한테 불행 배틀이란 단어를 살면서 처음 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단어가 그 후로도 잊히지 않았던 거죠. 그 언니가 뭐만 하면 자기랑 불행배틀 뜨자고, 자기 인생보다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항상 자기 인생이 제일 불행하다고 불행배틀 뜨자고, 자기는 친구들한테도 만날 때마다 불행배틀 뜨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주 했다 그랬다네요. 4명 정도 모아서 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언니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는 설명을 안 했대요. 그런데 대강 알수 있었대요. 왜냐? 그 언니가 정확히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알게끔 얘기를 흘리는 게 있었대요. 근데 아무도 그 미끼를 물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얘기를 이제 꺼내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함부로 얘기하기가 그러기도 해서 거기에 아무도 묻진 않았지만 항상 자기 인생이 제일 불행하고 누구랑 불행배틀 떠도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언니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배우는 곳의 강사가 이제 그 언니랑 그 언니의 그 불행배틀 서사를 이제 알게 된 후에 시간을 이제 자주 갖게 된그 강사가 있는데 그 수업반이 특이한 게 이제 수업 시작 때보다 그 후반으로 갈수록 강의 듣는 사람 수가 이제 시작 때보다 한 70%가 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핀보리가 계속 그냥 들으려고 했던 게이 핀보리가 그 수업을 이제 등록하기 2, 3년쯤 전에 그런데 한번 다녀보라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냥 다녔대요. 딱히 도움은 안 됐고 이제 주로 강사의 사적인 사담, 자랑이나 과시, 자기 얘기 잘난 척, 예쁜 여자 연예인 욕하는 거 이런 거 주로 듣는데 그냥 들었대요. 나중에 이 강사가 자기 가족 욕도 하고 자신이 얼마나 우월하고 특별하고 대단한지 그런 얘기로 수업 시간을 주로 채웠다고 하네요. 이 강사가 심지어 자기 입으로도 수업 준비 안 해오는 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온다는 걸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사가 돌을 닦는다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이제 머리를 때려주면 좋은 기운을 얻는다고 하면서 앉아있는 학생들의 순서대로 머리를 세게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머리를 이제 손에 위에 이제 갖다 쓱쓱 이제 대면 느낄 수가 있대요. 어떻게 어디를 세게 때려야 이제 좋은 기운을 이제 주는지. 그래서 머리 위로 손을 쓱쓱 줬더니 딱 하고 세게 퍽 때리는데 진짜 아팠대요. 핀보리가 진짜 아팠다는데 거기 남아있는 학생들을 한 명씩 다 때리는데 이제 그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반발이나 이제 그런 기분 나쁜 거를 이제 티내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아프긴 진짜 아팠는데 핀보리가 아팠는데 아, 이 정도는 넘어가야 하나 하고 그냥 맞고 웃으며 넘어갔대요. 그런데 항상 이 강사가 돛 닦는 얘기와 자신의 특별함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 당시 그잘 나가던 예쁜 여자의 연예인 질투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이 좀 알맹이는 없었는데 이 핀보리는 그냥 이왕 등록한 김에 마저 다니려고 했대요. 수업료도 비쌌고 일시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질이 원래도 형편없었지만 갈수록 형편없었대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와서 강사가 자기 자랑만 하고 가고 그런 식이었대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 엄청 도움되는 말 자기가 갑자기 해준다고 하고는 60초 넘게 사람 기다리게 하고는 막상 별거 없는 말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수강생들은 불만을 안 갖는 거예요. 핀보리는 그게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사가 그랬대요. 자기가 지금 갑자기 엄청 좋고 대단한 거 알려주는데 입술을 막 실룩거리면서 그런데 이거 얘기해주기 너네한테 너무 아깝다. 그러다가 기다리게 만들고는 60초 뒤에 얘기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근데 수강생들은 실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런 추종하는 분위기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그 안에서 핀보리가 이제 강하게 불만을 가진 일이 생겼는데 강사가 핀보리를 대놓고 좀 사람들 앞에서 우스꽝스럽게 만들고는 핀보리는 그때 그걸 느꼈대요. 이제 그렇게 했어도 핀보리가 이제 웃으면서 강사한테 따르기를 이제 강사가 바라는 걸 느꼈다고. 강사가 핀보리의 머리 위에 또 이제 그 허공에 손을 올리고 웃으면서 이제 손을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뭐 장악하듯이 이제 내리면서 핀보리가 웃고 따를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더라고. 근데 핀보리는 그냥 정면만 봤대요. 이 강사 얼굴 안 보고. 강사를 보지 않고 강사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오니까 핀보리는 그걸 느꼈대요. 강사가 되게 충격받은 얼굴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강사 얼굴이 네가 감히 괘씸하네 이런 것도 아니었대요. 핀보리가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을 안 하니까 충격받은 그 얼굴을 했다는 거예요. 멘탈이 약간 손상간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핀보리가 거기를 아예 안 나갔대요. 환불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냥 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전에 결석한 거나 이후로 안 나간 거에서 이제 출석일수상 수료가 안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잘 됐다 하고 그걸로 끝난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강사가 핀보리한테 계속 집착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했다고 하네요. 나오라고. 그런데 핀보리가 그걸 느꼈대요. 강사가 핀보리한테 회유를 많이 했대요. 애초에 이 핀보리가 나오지 않았던 게 억울하다 느낀 일에 강사가 이 핀보리 얘기를 이제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핀보리를 이제 우스꽝스럽게 만든 그런 거 사람들 앞에서 그러고 이제 핀보리 머리 위에 손을 이제 갖다 휘휘 저으면서 자기 손 아래 있다는 듯이 그런 기대에 찬 미소에서 이제 핀보리가 억지로라도 웃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 안 하고 그로 안 나가니까 이제 강사가 핀보리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리고 핀보리한테는 이제 문자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로 전혀 다른 말을 했대요. 사실 네가 맞는데 난 널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고 널 단련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자꾸 했대요. 그래서 핀보리가 일하는 중이니까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강사가 왜 자기 전화를 안 받냐고 따지는 문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핀보리가 자기가 이제 느끼는 바를 좀 정제해서 보냈대요. 강사의 위치나 그런 걸 이제 자기도 알고 그래서 이제 핀보리도 그냥 자기가 이제 안 나간 거고 연락하지 말라고 이제 좋게 보냈는데 또 답장이 오더래요. 씩씩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애초에 이 강사한테 핀보리의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강사한테는 자기가 남아있는 수강생들한테 어떻게 보일지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핀보리가 안 나갔대요. 핀보리가 안 나간 이유가 강사가 자기를 정말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핀보리가 그렇게 나가버린 상황에서 이제 수강생들은 약간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남아있는 수강생들은 완전히 강사 편이었죠. 애초에 강사 따라서 이 핀보리한테 이제 한 소리 지청구 끼얹고 그런 상황을 이제 핀보리가 겪었으니까. 그런데 강사 입장에서는 핀보리가 이제 나가버린 거죠. 이제 강사한테 복종을 한 게 아니라 나가버린 거니까 강사는 이제 자기가 완전히 옳았다는 장면을 못 보여준 게 되니까 핀보리가 돌아와야만 자기가 옳았다는 걸 이제 남은 수강생들한테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핀보리를 회유하고 핀보리를 언급하고 그랬다네요. 그런데 이제 핀보리가 그때 느꼈대요. 거기서 남아있던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뭘 원하는지, 이제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강사를 따르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직업적 성공이든 아니면 강사처럼 굴어도 머리 막 때리고 다녀도 이제 괜찮다고 허용되는 그런 집단의 이제 강사가 되는 거든. 그래서 핀보리는 이제 그 후로 깨달았대요. 그냥 조용히 나갔던 70%의 사람들이 옳았다. 그래서 핀보리는 원래 출석일수 제대로 이제 안 채워졌는데 이제 거기서 일방적으로 수료증을 줬다는데 그걸 또 이제 핀보리가 받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제 가져갔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돌아서 이제 핀볼의 공포 라디오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뭐 배우러 가는 데를 찾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생각과는 다른 그런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가 꽃을 배우는 데인지 뭐 무용을 배우는 데인지 뭐 어떤 걸 이제 뭐 배우는 데든지 서예를 배우든지 그런 데인지 아니면 플라잉 몽키 양성소인지 아니면 사람 머리를 속을 비워서
이제 복종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지, 그럴 때는 재빨리 초반에 나오는 게 좋고, 이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나올 수 있다면 환불 받는 게 좋다는 거죠. 이제 핀볼이는 환불을 못 받, 생각을 못 했다고 하네요. 수료증도 이제 원치 않게 발급돼서 누가 가져갔고, 이제 중간에 나갔는데 왜 수료증이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이제 빼달라고 했는데 어찌 될지는 이제 모르는, 그리고 이제 플라잉 몽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핀보리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플라잉 몽키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다. 그들만의 청사진이 있어서 이제 따르는 거다. 그런 진짜 제대로 배우는 곳이 아닌, 배우는 거는 진짜 없고 이제 환상만 따르는, 팬심 없는 팬클럽 같은 곳에서 남아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 무지성으로 강사나 리더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자기가 뭐 하나 될 수 있겠다, 그 작정으로 붙어 있거나 아니면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그런 지위에 오를 수 있겠다, 그래서 머리 막 때리고 기본 안 지켜도 받아주는 그런 원숭이 타운을 가질 수 있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러 가는데 막상 배우는 건 없고 수강생들이 다 강사한테 띄워주기 바쁘고 정작 배우는 건 쥐뿔도 없고 알맹이는 없는 그런 수업이면 사실 피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핀볼이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원래 하겠다는 그건 없고 그 안에서 서열만 만들어지고 관계만 만들어지고 추종자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일, 끈끈이 주걱 같은, 끈끈이 파리 끈끈이 주걱 같은 그런 곳이 생각해보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데를 갔을 때 쉽게 못 빠져나가게 되는지, 대부분 감투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무서운 게, 이 원래 진짜 하려던 얘기가 이건데, 앞에서 불행 배틀 얘기를 계속 한다던 언니 있었잖아요. 그때 그 강사가 수강생들한테 엉뚱하게 시킨 게 그거였어요. 자기들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거 얘기를 서로 하게끔 하라는 거였죠. 불행했던 걸 이제 일부러 그 집단 안에서 꺼내놓게. 그런데 거기가 원래 그런 걸 말하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장소도 아니고 상담소나 힐링하는 곳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사가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 그 불행 배틀 얘기했던 그 언니랑 강사가 시간에 자주 갖는 거예요. 불행 배틀 얘기했던 언니가 쓴 그 불행 서사, 그걸 보고 이제 일부러 조 모임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특별하게 그 언니를 관리를 한 거죠. 그 언니를 따로 불러서 다른 테이블에서 이제 마주 앉아서 이제 전담 마크하고 그랬는데, 그 강사가 자기가 평상시에 되게 돌을 닦고 그런 심신수련한다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심신수련하는 되게 이제 높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스스로 본인의 불행에 대해 어필하고 싶어 했던 사람과 이제 시간을 갖고 그러는 게, 그 언니는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는 식으로 이제 핀보리는 그렇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래도 한 나이 많은 강사가 자기 인생 불행에 관심 가져주는 거를 특별하게 받아들인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핀보리 생각은 그거예요. 원래 그곳의 목적이 그런 곳이 아닌데 불행한 얘기를 자꾸 꺼내게 만들거나 너무 관여하는 곳이라면 원래 목적이 아닌데, 그렇다면 피하는 게 낫지 않나. 핀볼의 공포 라디오 오늘 얘기는 그거죠. 요즘 뭐 배우러 가거나 그런 데가 많은데 실상 막상 거기 가서 본래 목적을 상실한 그냥 커뮤니티다, 공동체다 싶은 데면 빨리 튀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